6.25 34돌을 기해 부산의 임시수도 기념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1925년 경상남도 지사 관저로 세워진 집으로 6.25 동란 중 두 차례 걸쳐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로 쓰였으며 지난해 7월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부산 직할시가 사들여서 새로 단장한 것입니다. 이 기념관에는 6.25 당시의 각종 사진과 전사자료, 대통령 집무 당시의 각종 집기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반공의 산교육장으로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10회 한국명무전이 국립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춤은 양주별 산대의 인간문화재 고명달씨가 추는 노장춤입니다. 정윤화씨의 북춤, 4대째의 북을 쳐온 정윤화씨의 북춤은 장단과 춤사위가 단단한 역금세를 보여 흥과 멋을 더해줍니다. 김정욱 문화생 발레 공연이 국립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발레계 원로 김정욱 씨와 그 제자들이 꾸민 이 무대에는 쇼팽의 레실피 등 환상적인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미묘한 빛과 감미로운 언어를 던져주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